안녕하십니까, 유현준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이 포지션을 찍게 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예, 지금 계속 제가 그냥 베트남 블로그만 올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정상적인 뭐 제 원래 컨텐츠인 유학이나 이런 걸 이제 못 올리는데 하여튼 그 점은 제가 출장 기간 동안 좀 양해해 주시고 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마존에서 길 잃어버린 사람 이름을 혹시 아세요? 그 사람은 아마 존일걸? 제가 오랜만에 급조하다 보니까 재탄개그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 자, 제가 오늘 뭐 이번 주 21일에 제가 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21일부터 지금 만나실 분들 계속 연락을 주고 있고 지금 약속이 잡혀있는 상태고 미리미리 연락 주시면 제가 시간 약속을 제가 잡을 거니까 보시고 만나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주저 마시고 제가 영등포역에서 보면 아침에 아무 때나 돼요. 제가 보통은 점심 거기서 점심 먹고서 나가는 경우 많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면 되니까 영등포 오실 수 있는 분 아침 시간 상관없이 그 영등포역 그 백화점 개장 시간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만나면 가지고 가면 되니까 언제든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영상을 킨 이유는 요즘 들어 이제 많은 분들이 워크비자 7호부터 바뀌는 그 고용주 인증제라는 그 법에 맞춰서 문의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애석하게도 일부의 유학원들이 아직도 좀 장난질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런 그 워크비자를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뭐 90% 이상은 영주권까지 생각하고 오세요. 근데 그런 업체 측에서 왜냐면은 제가 얘기드리면 이 유학 에이전트들이 그렇게 큰 돈을 벌진 않습니다. 근데 이게 잡 연결 매칭 같은 경우는 한 건당 뭐 2천, 3천, 4천만 원 벌어요. 어쩜 센 데는 5천, 6천까지 벌어요. 그러면 10명만 하면 1억에 5, 6억이야. 그러니 이 사람들이 에이전트 일에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하나 땡기면 얼마에 관심 있는데. 그러니까 힘듭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가격이 엄청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좀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이제 왜 이게 좀 불법적인 일은 좀 앞으로는 제 생각에 좀 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고용주 인증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로우 볼륨, 5인 이상 사업장은 하이 볼륨인데 영주권이 나올 확률은 하이 볼륨이 많아요. 왜냐면 사업장이 크니까 영세업체들 주는 건데 워낙 지금 인력이 딸리니까 5인 미만 업체는 허가를 쉽게 내주고 바로 해주는 건데 이거를 이제 흔드는 거야 한국에서. 꼭 당신을 위한 법인 것처럼. 그러면 연락 올 때 아 이게 제가 운이 좋게도 제가 스페셜하게 저한테 이게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아니, 운이 좋을 일은 없거든 이 세상에서. 그러면 아 이것도 말렸구나 뭐가. 이제 얘기 듣다 보면은 뭐 당연히 거의 10중8구 말렸지.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항상 잘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간단하게 왜 이게 힘드냐면 로우 볼륨 같은 경우 매출도 작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제일 첫 번째 제가 물어보는 것 중에 상담해 보시면 알 거예요. 뭐 저랑 얘기하다가 또 나중에 변호사를 써야 되고 다 써야 돼요. 왜냐면 제가 그걸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간단한 어드바이저 드리고 항상 변호사나 이런 거는 선정하셔서 진행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살짝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학력 점수에서 전공과 경력이 매칭이 돼야 전공과 잡이 말 매칭이 돼야 점수 두 개를 다 받아요. 근데 이게 보통 50점, 50점, 60점 이 정도 되는데 전공을 내가 전공이 예를 들어 영어학과 나왔는데 어느 샵 매니저로 갔어. 매칭이 안 돼. 버려야 돼, 하나를. 그럼 영주권 점수가 안 나옵니다. 영주권 점수가 업데이트 되겠지만 조만간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막 이거면 영주권까지 바라고 오는데 업체들은 뭐야? 그냥 속이는 거지. 근데 2, 3년 지나서 영주권 안 내온대요. 그래봐. 그러면 업체들이. 아니, 그럼 내가 뭐 5천만 원 받고 영주권 내줘야 돼요? 그럼 한국인 사람 다 병신이야? 5천만 원 내고 영주권 안 받게? 이렇게 치면 할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물타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걔들이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 지나면 그렇지. 그때 말은 다 잊어버리고 그렇지. 근데 지금 상담하는 건 영주권이 된다라고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랑은 좀 뭔가 다르게 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체크해야 되고 저한테 연락 오시면 그나마 괜찮아요. 연락 오시면 제가 얘기해요. 아, 전공 뭐예요? 아, 이거 안 됩니다. 그냥 영주권 안 받으시고 학비 보조만 갖고 받고 스테이 하시려면 가세요. 그럼 제가 왜 가요? 그러게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십시오. 저는 권하고 저희도 다 했어 옛날에. 2010년 이전에 다 하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영주권이 나왔다고. 근데 지금은 영주권이 막 빡세져가지고 불법으로만 안 되니까 제가 지금 자꾸 불법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거지
불법적인 거 없으면 불법 해야지. 나도 해야지, 당연히. 근데 지금은 정상적인 방법을 해도 다 되기 때문에, 단, 항상 제가 말씀드린 영어의 중요성은 정상적이든 불법이든 뭐든 간에 영어가 항상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불법이 아니라 합법적인데 도화를 줄 수 있는 게 영어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영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좀 인지해 주시고, 제가 항상 어느 분이 연락이 와도 제가 도와드릴 거는, 제가 항상 뭐 연락이 오면 제가 항상 도와드리는 거는 걱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부담 갖지 말고 연락 주시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 연락하세요. 뭐 돈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뭐 1억을 달래, 2억을 달래, 뭐 1000원을 달래, 2000원 달래, 뭐 그런 거 아니니까 저 연락 한번 해 주시면 되니까 항상 체크하시고, 내가 모르면 누구한테 얘기해도 안 먹혀요. 왜냐면 내가 잘못한 거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체크를 안 한 것 뿐이야. 잘못한 거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셀프 프로텍 하시고 셀프 체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가 20일에 들어가니까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도 항상 저랑 미팅 하실 분이 있으면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고, 5월 20일 이후부터는 제가 거의 이제 미팅 하려고 이외에 나가는 거고, 제가 또 개인적인 일은 오후에 보게 되는데, 오후에도 시간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까, 이제 일단 오전은 거의 비우니까 오시면 제가 특이한 날 빼놓고는 다 만날 수 있으니까 영등포에 롯데백화점 오시면 되고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렇게 또 영상을 제가 이제 와가지고 블로그 쪽으로 많이 올리는데, 하여튼 요런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노력하고, 제가 이제 가면은 상담하는 내용마다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얼굴은 안 나오더라도 케이스는 제가 얘기를 좀 많이 드릴 거예요. 아니면 뭐 얼굴 나오기 싫다 그러시면 제가 케이스, 뭐 케이스 이름도 안 나오냐, 그 이런 케이스가 왔다라고 제가 한번 남길 테니까 그렇게 알아봐 주시고, 언제든지 뭐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이게 좀 제가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만에 처음 나가는 거라서 저도 좀 긴장도 되고, 손님, 커스터머 만날 마음에 아주 내가 떨리기도 하고, 뭐 지금 잠도 못 자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청심환도 먹고 자고 있으니까 너무 아재 개그다. 예, 아무튼 아재 개그 그만하고, 예, 하여튼 나가서, 한국 나가서 또 빨리 찾아뵐 테니까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항상 또 응원해주고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